예, 네, 안녕하세요. 오이재입니다. 오늘은 이거 삼성 그 컴퓨터인데 그 이 안에 SSD 이제 그 백업용 하드가 있습니다. 그 교체해서 하는 방법, 교체하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이게 고스로 구운 거, 이게 이제 백업용 하드예요. 이거를 기존에 있는 거하고 교체하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삼성 정품 기기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십자 드라이버로 이쪽하고 이쪽을 풀을게요. 그리고 이쪽을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쪽 요게 이제 지금 C로 잡혀 있는 거예요. SSD 하드 똑같이 생긴 거니까 이쪽을 이렇게 모양 그대로 똑같이 끼우면 됩니다. 이쪽은 조금 뭐 일자 좀 얇은 걸로 할게요. 만남 드라이버로 해서 그대로 이렇게 빼내면 됩니다. 그래서 교체할 게, 아, 교체한 거 준비한 거 그대로 똑같이 이쪽 모양이 이쪽에 방향이 이쪽이에요. 끼워주는 부분 여기에 그대로 끼우면 돼요. 끼우고 쭉 내리고 그래서 여기 네 이렇게 끼워지면은 교체가 완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안쪽 구성 내용입니다. 이제 교체를 했고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뚜껑을 올려서 이렇게 여기 부분 맞춘 다음에 이걸 딱 끼워주면 돼요. 그럼 이거를 끼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업용 하드 교체 하는 거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 제품 모델이고요. 이렇게 이 모델의 제품 생김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